안녕하세요. 이채유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머스트해브 아이템 1위가 뭘까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손안의 디지털 세상을 표방한 이후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아이폰은 시장 패권을 두고 연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업계에서 영원한 라이벌 삼성과 애플. 그런 가운데 지난 2011년부터 애플의 제소로 시작된 특허 소송, 그리고 5G의 주인공으로 스마트폰 시장에 3파전에 입상한 중국의 하웨이까지 이들의 특허 전쟁,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의 창업자이자 또 혁신의 대명사가 된 그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잡스가 떠난 지 올해로 10년째가 됐거든요. 스티브 잡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One more thing, 하나 더 라는 말인데요. 애플의 신제품을 발표하고 이제 자리를 막 떠나려고 하다가 마치 뭔가 깜빡했는데 하면서 그런 표정으로 툭 던지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 형사 콜롬보라고 옛날 그 이야기인데 진짜 1960년대, 70년대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피터 포크라는 유명한 전설적인 그 배우가 그 콜롬보 형사죠. 이 형사가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Just one more thing 하면서 그날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핵심을 찔러가지고 이제 뭐 당황을 해서 뭐 엉뚱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수사의 단서를 잡는 건데 잡스도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One more thing 한 다음에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소개된 제품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아이팟이라든지 뭐 맥북 프로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스티브 잡스가 One more thing 하면서 이제 세상에 내놔서 세상을 정말 확 바꾸어 놨던 그런 기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결국 아이폰,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으로 다시 한번 세계 전쟁이 시작됐다 하면은 믿어지십니까? 세계 전쟁이요? 네, 스마트폰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그 특허 전쟁, 특히 이제 지식재산 전쟁인데 이게 정말 유명했죠. 2011년에 애플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 법원에서 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디자인, 뭐 실용 특허, 미국의 이제 트레이드 드레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배심원들이 1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부과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특허라는 게 엄청난 거네요. 예,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4년에 이제 두 회사 간의 이제 승부가 본격적으로 불을 뿜기 시작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실용 특허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특허법을 보면 앞부분에서 그 유틸리티 패턴이라고 이제 실용 특허를 규정을 하고요. 뒤쪽에서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디자인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 특허는 이제 일반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그 차이가 확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침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이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근데 이 실용 특허는 굉장히 달라요. 이게 아주 복잡하게 기술적인 공방을 벌여야 되고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1차 이제 소송전에서 이제 카피캣이다, 아주 베꼈다, 이제 이런 오명을 썼던 삼성전자 그 입장에서는 이제 2014년부터 뭔가 분위기를 반전해야 되겠다, 이런 기회를 이제 포착을 한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게 너무 전문적이어서 이제 배심원들이 이게 침해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이죠.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과거에 이제 1차 그 소송전 2011년부터 시작된 그때는 그때 삼성이 주장했던 침해 주장했던 특허가 표준 특허라고 해서 이제 업계의 표준이 됐기 때문에 얘를 침해라고 주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표준이 아닌 그냥 우리가 보통 상용 특허라고 부르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몇 개 그 특허들에 대해서 이제
침해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 소송에서 정말 처음으로 애플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애플도 삼성의 특허를 침해를 한 거군요. 예, 배심원들이 애플이 이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 그리고 음성 기록을 이제 전송하는 그런 특허를 이제 침해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금액이 작긴 했어요. 한 뭐 2억 남짓 되는데 그 정도의 손해배상을 또 이제 그 판결을 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판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만 침해를 한 게 아니라 아, 애플도 침해를 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미국은 특허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지식재산을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지켜준다라는 그런 뜻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이제 항소심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 이제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특허, 예, 디자인권, 그 다음에 뭐 실용 특허, 뭐 트레이드 드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도 쟁점이었는데 이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에 대해서는 이제 무혐의 판결이 나왔어요. 침해가 아니다. 예,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죠. 트레이드 드레스 네. 혐의 그게 뭐죠? 아, 예,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그 제도가 없어서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 예, 어떤 제품의 어떤 고유한 분위기 이런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은 아, 이거 아이폰 같이 생겼잖아.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네. 하는 그런 어떤 거죠. 이제 미국 법원에서는 이것을 이제 look and feel 이라고 해요. 보고 뭐 느낀다 이런 것이죠. 이제 여기 이 소송에서 이제 두 회사의 그런 지식재산 전쟁의 이 흐름을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하는 그런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애플의 그 데이터 태핑이라는 특허가 있는데 이걸 이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그 데이터 태핑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문자를 받으면 거기에 그 누구의 뭐 전화번호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전화번호가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면서 밑줄 그어져 있는 거를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걸 탁 누르면 바로 전화가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데이터 중에서 특정한 데이터를 이렇게 구별해내는 우리 퀵링크라고 하는 그런 기술인데 이걸 이제 애플이 삼성이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근데 법원이 아, 삼성의 침해가 아니다라고 이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아주 분위기를 바꾸어주는 그런 판결이 된 거고 또 다른 쟁점이 있었는데 이제 단어를 자동으로 완성하게 해주는 그런 특허, 그다음에 밀어서 잠금을 해제해주는 그 기술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침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특허들은 무효가 돼버렸어요. 와, 특허 소송의 승부가 완전히 180도 바뀐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7년 이상 이렇게 끌었던 애플과의 이제 특허 소송을 통해서 사실상, 삼성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네. 스마트폰의 입지가 굉장히 굳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네. 그 예전에 뉴스 보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 스포츠 경기를 봐도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승부가 뒤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도 그런 것 같아요. 예, 한때 이제 언론에서 매일 뭐 뉴스가 계속 나왔죠. 여기저기서 이제 삼성과 애플의 그 특허 전쟁.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지식재산 그런 전쟁인데, 이제 2018년에 7년여 걸려서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이게 소송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제 미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 뭐 9개 나라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일종의 이제 세계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 독일, 뭐 프랑스, 스페인, 뭐 영국, 뭐 일본에서도 있었고 그 9개 나라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 세계 전쟁을 특허, 뭐 지식재산으로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기록을 남긴 소송전이었죠. 그런데 교수님, 네. 특허소송 막바지에 또 다른 독병이 등장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아, 네. 그게 이제 그 중국 업체 화웨이가 또 그 우리가 LTE라고 알고 있잖아요. LTE라고 네네. 이제 4세대 통신 표준 특허인데 이걸 이제 삼성이 침해했다라고 이제 제소를 하게 됩니다. 미국하고 뭐 중국에서. 네, 그런 일이 생겼어요. 지금 삼성은 애플과 이렇게 특허소송을 세계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그게 좀 잘 마무리되어 갈까 하는 그런 무렵에 이제 또 중국의 화웨이가 이제 미국에서 또 중국에서 한바탕 그 소송전을 이제 한 겁니다. 다행히 이제 중국에서의 소송이 빨리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우리가 크로스 라이센싱이라고 하는데 이제 서로의 기술을 이제 사용하기로 하고 이제 합의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201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소송에서는 작년에 2020년에 이제 화웨이 특허가 이제 미국의 특허 심판원 PTAB이라는 곳에서 이제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사실 삼성이 크게 손해본 것이 없고 오히려 이제 화웨이 입장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미국 특허를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것도 좀 기억해 둬야 될 그런 특허 소송이라고 생각이 돼요. 화웨이가 애플과 삼성을 뛰어넘겠다라고 당찬 포부를 내걸었었는데 2년 만에 정말 애플을 뛰어넘었어요. 2016년에 이제 뭐 특허 전쟁을 이렇게 시작하던 때에 이제 이게 뭐 무슨 그냥 딴지를 걸고 이렇게 앞서가는 기업들을 이렇게 회방하려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2018년에는 뭐 2분기에 그 애플을 제치고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이제 2위까지 사실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화웨이는 사실 통신 장비를 이렇게 잘하는 업체잖아요. 이게 통신 장비에서는 뭐 세계적인 경쟁력, 가격이나 뭐 기술 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보통 이제 중국 회사들이 보면은 되게 이제 저가 전략을 펼치는데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프리미엄 전략을 이제 펼쳤어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스마트폰 하면은 뭐 중저가다, 좀 이렇게 싼 값에 그냥 많이 판다라는 그런 이미지인데, 그걸 이제 바꿔놓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교수님, 중국에서는 뭐 로컬 브랜드로 오퍼나 비보 또 이런 샤오미 이런 것들이 가성비를 앞세워서 소비자들을 굉장히 많이 사로잡았는데. 이제 화웨이는 프리미엄 전략으로 삼성하고 애플에게 도전장을 내민 거나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 회사 이전에 이제 통신 장비 업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2017년에는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기도 했고 또 5G 이제 5세대 통신 기술을 이제 선도하는 회사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정말로 중국을 대표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5G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무선망 또 단말기 분야를 선도하겠다 하는 포부를 밝히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었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뭐 샤오미가 막 1등을 하기도 하고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이제 샤오미가 이런 그 스마트폰 분야에 전쟁에 뛰어든 것은 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스마트폰 대전이 3파전으로 그러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저희가 뭐 애플, 삼성, 화웨이 또 중저가 폰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회사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CDMA 기술을 상용화시킨 원조가 사실 우리나라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통신 기술 측면에서 좀 너무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너무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성공에 안주하고 그냥 그 자기 만족을 하다가 많은 그 기회들을 놓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애플과 삼성, 삼성과 애플의 이 지식재산권 분쟁, 보통 애플, 삼성, 삼성, 애플 특허 전쟁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지식재산 분야의 어떤 그 기업 간의 글로벌 경쟁, 분쟁 이것이 단순히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전히 이 기술에 대한 그 특허는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빈번하게 이 기술에 대한 그 분쟁이 있고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 기업들이 확보하려고 하는 어떤 지식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삼성과 애플의 이런 지식재산 전쟁은 반드시 기술에 대한 어떤 특허뿐만이 아니라 뭐 디자인이라든지, 우리가 뭐 초창기에 무슨 깻잎 통조림 모양 같다고 하면서 막 굉장히 재밌게 생각했던 뭐 어떤 디자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상표, 우리가 또 트레이드 드레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생소하죠. 미국적인 저 제도인데, 그런 것들이 다양한 지식재산들이 이런 지식재산권 전쟁의 어떤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이제 세계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삼성이나 애플 같은 그런 대형 기업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오랫동안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또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했기 때문에 소송전에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제 중소기업들도 뭐 심지어 스타트업도 요즘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을 많이들 겨냥을 하고 있고 또 제품이나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이제 뭐 당연히 기술뿐만 아니라 또 상표, 뭐 디자인, 그리고 요즘에는 또 한류 해가지고 이렇게 콘텐츠를 많이 수출하잖아요. 그럼 저작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확보하고 지키지를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뭐 콘텐츠를 만들고 BTS가 열심히 노래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하고 삼성이 이렇게 싸웠던 이 지식재산 전쟁이 이제 많은 분들, 특별히 이제 기업인들에게 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일종의 좀 삼성이 많이 고생을 했지만 어찌 보면은 우리 기업들 전체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준 어떤 교과서 같은 그런 소송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대사회가 점차 기술 중심의 사회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네. 특히 IT 업계는 첨단 기술이 생명인 그런 업종인데, 이런 특허 출원으로 나의 지식재산권을 잘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고해지네요. 맞습니다. 이제 지식 재산이 자산인 그런 시대이고, 이제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정말 이 지식 재산을 지켜야 우리나라의 그 국가 경쟁력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와,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봐서 너무나 좋았고요.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식 재산이라는 것이 사람이 이렇게 뭔가 기술을 만들고 또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의 어떤 창작을 하고 또 영화를 만들고 이런 결과물들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권리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의 어떤 예능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요즘에 굉장히 그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들을 정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을 시키려면 지식재산을 잘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학생들도 어떤 창작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메타버스에서 창작을 해서 그것을 다른 업체들에게 판매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유튜버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모아서 여러분의 어떤 재능을 발휘해서 참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런 모든 일들에서 한 가지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내가 개발하는 어떤 기술, 또 내가 창작하는 어떤 음악이나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지식재산으로 잘 보호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이 노력하고 참 오랫동안 시간을 쓰시고 하는 것들을 자신의 어떤 성과로 이렇게 돌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 젊은이들이 이제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거기서 성과를 내고 또 굉장히 많은 그 세계의 어떤 친구들, 뭐 학생들, 또 어른들, 기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특허, 저작권, 상표, 디자인, 이런 지식재산들을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지식재산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기술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특허로 보호하는지, 내가 음악을 작곡을 하거나 어떤 미술을 그림을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의 권리를 보호하는지를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창작 활동, 발명, 뭐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식재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여러분의 그 재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결국은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굉장히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